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합니다.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 옆에서. 네, 네. 저 지금 밖으로 나갈 자신 있어요. 어, 벌써? 네. 아, 지금 나오면 안 돼요. 아, 네, 그래요? 결과 보고. 아, 네. 아, 그래서 그만큼 너무 잘 들었고요. 네.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어, 좋습니다. 지금 아람은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아직 몰라요 진짜. 그래, 왜냐하면 이 방청객분들의 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. 그렇죠, 그렇죠. 자, 결과 집계가 끝났습니다. 최후 승자는 누가 될지 답병남 레오의 결과를 공개합니다. 자, 마지막 대결 홍아람 대 레오. 강력합니다. 홍아람 점수가 강력해요. 128별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레오는 또 다른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별의 개수를 공개합니다. 과연 레오. 아 몰라 이거 방청객 때문에. 마지막 끝자리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자리 스톱 보여주세요. 끝자리는 과연 제발 0이에요 120 130 140 150 와 최고이다. 이제 못 봐요. 이제 못 봐. 잠 못 잔다니까 저분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. 레오 씨가. 와. 10명 빼. 레오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? 140별입니다. 어허. 좋아요. 아. 감사합니다. 우리 아람 얘기도 한마디 해주세요. 진짜 예쁘세요. 실물이. 어 아름다우시고. 실물이 더 예쁜 감지? 아 그런가? 감이 전혀 안 나요. 원래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야 쓰고 해가지고 좀 기도 죽이고 그러고 싶었는데요. 네. 여기 오니까 말도 못 하겠네. 어 기는 많이 죽었어요. 어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셋 떼오모. 레오 씨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록을 만들고 전설을 만든 레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